생일 축하해야 돼. 아니 뭐 플리즈 플리즈 생일 축하해. 많이 먹어요. 종이들 생일 끝난 지가 보름 됐나?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이 생일이라서 다시 또 시작된 끓여놓고 이제 또 풍선 지옥에 빠져야 돼요. 1월 달은 애들 3콩이 다 생일이 있어가지고 돌아서면 생일이에요. 드디어 며칠 전에 TV를 가져가서 이쪽 벽면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기 벽면에다가 풍선을 꾸미도록 할게요. 아 우리 TV를 언제 치우지?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준 생일 선물 세팅을 해놔야지. 이렇게 그래, 아 박스도 줘봐봐. 그럼 생일 선물 이렇게 올려놓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헬륨 불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대충 풍선 불어놓고 미리 선물 준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세팅해놓고 제이 생일이 하필 같은 달에 며칠 늦어가지고 아직 애기다 보니 이해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오징어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칭찬하고 자자. 생일 축하해 제이야. 너무 예뻐 우리 제이. 생일 축하해 우리 제이. 내일 더 많이 축하해 줄게. 아우 이쁜 우리 아들. 저거 5살이 4살 땐가. 평생 갑으로 불려줘야지.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아들. 맛있어? 응. 어서 먹어 많이. 생일 때는 미역국 먹어야 돼. 왜? 빨리 먹고 학교 가자. 테니스 끝나고 케이크 픽업하러 왔어요. 제이는 여기서 과일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콜푸드에서 케이크 주문해가지고 지금 찾으러 왔어요. 케이크 픽업하고 이제 집으로 갈게요. 여기에 스페이스가 없어서 레터링을 적을 수가 없다고 해서 네,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애들 오기 전에 지금 후다닥 다시 풍선 지옥에 빠졌어요. 빨리 오기 전에 헬륨 해가지고 마저 여기다가 장식을 해볼게요. 이 헬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자, 제이는 8살이라 숫자 8 풍선. 근데 헬륨이 없어요. 이거 하트 풍선까지 해야 됐는데 얘만 될 것 같아. 저키 치즈.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조심해. 그러다 쏟는다. 케이크 먹어. 많이 먹을 거예요? 안 해도 다 있어. 엄마 나 조금 먹을 거야. 이거. 케이크 왔어 보이네. 나의 퀸 원해. 알았어. 다음에 다.
나에게도 너무 맛있어. 제니야 맛있어? 맛있어. 조금 맛있어? 많이 맛있어. 딸기만 죽게 제니야. 케이크 한 판 순삭하고 이제 나갈 거예요. 얘들아 나갈 준비하자. 척키치즈 왔어요. 들어가. 신나니? 물 조심하고. 들어가자. 생일 때 척키치즈를 오고 싶다 그래서 케이크 먹고 바로 왔어요. Yeah. 왜 찍는 걸까? 평일 3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진짜 사람이 별로 없다. 놀다가 가자. 무릎 꿇고 난리 났네 진짜. 제 안전벨트 왜 맸어? 씬벨트. 재밌어? 귀여워. 아 뽑았어. 대박. 이렇게 다 탕진하는 거야. 게임장에서 될 것 같지? 플립! 됐다 됐다. 아 떨어졌어. 얘들아 형아 벌스데이 기프트로 빨리 뽑아줘라. 가자. 저희는 테니스 레슨 가고 두기들은 워크아웃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이가 뷔페 먹고 싶다고 해서 뷔페 왔어요.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건 안 잘리잖아. 그치 그치. 저녁에 오면 이런 스노우크랩이 있어서 이렇게 스팀드 씨푸드 보일도 있고. 이거 가져왔어. 아빠 가져왔어? 엄마도 좀 가져가야겠다. 스노우크랩 전략을 하겠습니다. 소파도 있어. 뭐 먹을래? 새우 오케이. 얘들아 많이 먹어. 생일 축하해. 많이 먹어요. 지금 걔만 한 10접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돈코츠 라멘으로 마무리. 여기 먹겠어. 옛날 먹을만. 맛있었잖아.